있어야죠. 그러나 그 강함에 대해서 남방지 강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진정으로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로처럼 강하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징기스칸처럼 강하기만 해도 일시적 그 강대한 징기스칸이 그 광대한 광역을 확보했지만 지금 몽골의 모습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징기스칸처럼 한번 그렇게 멋있게 싸우진 않았어도 한국은 지금 대단하잖아요. 한국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북방지강하고 남방지강에 대해서 놓고 볼 적에 자로 너는 너무 북방지강에 치우쳐 있다. 남방지강도 생각할 줄 알아야겠다 하고 그 남방지강에는 군자가 거하고 북방지강에는 내가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는 것은 북방 남방과 같은 얘기를 이제 하지 말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잊어버려라. 진정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지켜야 할 강함이라는 게 뭐냐,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정하게 강한 군자라고 하면은 뭐냐? 화이불류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 강을 얘기하는데 화이불류라는 말씀을 쓰시거든. 이제는 북방 남방의 분별심은 버려라 이거야. 그러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과연 강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강한다면은 그것은 화이불류해야 된다 이거야. 화이불류. 이게 노노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노노에 보면은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하라 그래서 이게 참 기발나죠. 이런 말씀의 장난이. 사실 뭐냐, 군자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여러분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냐면 같아지질 않는다 이거야. 친구하고 서로 사귀어도 자기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비판할 거 비판해주고 충고해줄 거 충고해주고 끌어줄 거 끌어주고 이러는 게 바리게 중절의 조화의 관계잖아요. 같아지면은 안 된다 이거야. 에? 그러니까 군자는 화하면서도 같아지지 아니하고 소인은 잘 같아져. 잘 뭉치고 그냥 다 우리는 같다 한 몸이다. 자 이제 우리 대개 깡패들이 그렇지. 우리 이제 하나다. 그래서 다 같아진 것 같은데 항상 싸운다 이게 불화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인들은 동하기는 잘하는데 불화하다 이거야. 근데 군자는 화하면서 부동하다 이거야. 묘한 얘기죠. 그러니까 화이불류라는 것도 여기 같은 맥락일 거란 말이죠. 화합을 잘하되 흐르지 않는다 이거야. 화이불류라는 말은 원래 공자가 유명한 그 거문고의 명인이고 원래 이 사람이 음악의 달인이라고 그랬죠. 원래 평생 민요를 수집하면서 시경을 만들었고 이 사람 평생이 음악가예요. 그래서 여기 화이불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음악 평론에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국악 같은 것들도 보면 이게 전부가 이 국악과 국악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거 있잖아. 그 악 같은 거 보면 대단하죠. 이 국악하고 서양 심포니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 응? 여러분 서양 심포니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 응? 국악 여러분들 심포니가 쫙 있잖아. 여기 악기가 다양한 악기가 쫙 있어요. 그게 심포니 아니야. 근데 국악 심포니는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은 악보가 다 똑같아. 응? 악보의 멜로디가 다 똑같다니까. 가야금 치는 사람이나 해금 치는 사람이나 뭐 이거 다 똑같다니까.
그런데 서양에 쓴 분에는 어떻게? 갖다 달라. 높이가 피치가 다 다르죠. 동시에 같은 멜로디를 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디리리리리 그러면 디리리리리 뭐 이렇게 다 다른 게 이렇게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른 피치들이 화합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국악악에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 색이 다릅니다. 색, 토날리티가 달라. 피치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 쳤는데 같은 높낮이를 쳐도 하나는 명주실에서 나는 소리, 하나는 쇠에서 나는 소리, 그게 너무도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화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색 개념이에요, 그거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 같은 거는 기본이 색의 조화예요.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를 구분하는 게 뭐야? 피치야? 색으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 들었을 때, 아, 도울 선생님 목소리, 그러면 나는 택시를 타도 뒤에 앉아서 어디 갑시다 그러면, 도울 선생님? 내 목소리만 들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색입니다. 그 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색의 유니크한 자기 칼라를 연주하면서도 그것이 그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독특한 칼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토날리티를, 그 색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